안녕하십니까. 성현비TV 김규씨입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 치료의 최신 경향 내용과 요양병원 치매 환자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치매 진료율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의 최신 경향입니다. 최근 치매 환자 치료에서 레카네마, 도나네마의 국내 도입 여부가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2011년 미국 FDA에 승인된 아두카누마도 있으나 뇌내 미세출혈 및 부종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약물 사용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카네마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27%가량 늦춘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략 1년에 한 4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도입하는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유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15년경이면 아마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나네마의 경우에도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저하를 35%가량 낮추어주고 일상생활활동 수행 능력 감소도 40%가량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유해 치료들은 고가의 알츠하이머병 치료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처방 가능한 치매 환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대상이어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나 알츠하이머병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매 환자의 경우에 대상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치매 치료제의 개발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추후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제 개발의 가능성과 비용 감소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병원 치매 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국내에서도 치매 안심 병동이나 치매 안심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지원한 제도가 있으나 작년까지는 공공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지방의 소규모 도시에서만 시행을 하다 보니 시범사업 관련 인력 충원도 쉽지 않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많은 중증 치매 환자의 케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요양병원 중 처음으로 군산 원광 효도 요양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민간 요양병원도 치매 안심병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협회에서 다른 민간 요양병원들도 치매 안심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들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의사 관련 설문조사도 시행한 상황입니다. 주후 민간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도권 포함 많은 중증 치매 환자 치료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매 진료율치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 야간에 불면과 동반하여 선망이나 소위지름, 침대에서 내려오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실 및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 보호자는 1인실 비용 한 달 최소 240만 원 이상이고요. 개인 간병 한 달 최소 400만 원 이상 포함하여 최소 매달 700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한 보호자들은 결국 급격한 항전성 약물 사용을 요구하거나 퇴원하여 대기나 요양시설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선망이 심한 치매 환자를 대기나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어 방치가 되면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선망 등이 심하여 야간의 소리지름, 폭력 양상 등으로 타 환자들과 같이 있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1인실 비용과 간병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도 항전성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요양병원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하위 등급 및 수가 감산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 항전성 약물 사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나 부정적으로는 항전성 약물 사용이 필요한 중증의 치매 환자, 파킨슨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피하게 되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인 중증 질환자의 치료가 아닌 경증 환자 입원을 부추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전성 약물 치료를 요하는 중증 치매 환자가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워지며 그러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한 병원과 의료진이 낮은 평가를 받게 되고 수가 감산되는 정책 부정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